여러분, 저 입사 4개월 만에 새 집 장만했어요. 짱이죠? 사회초년생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기도 한 이 집은 사실 호도 12,000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피너프! 테라스부터 침실, 심지어는 계단까지 모두 헌옷을 재활용해 만들었습니다. 흐물흐물한 옷이 어떻게 단단한 건축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옷을 소재별로 분리한 뒤 동일한 크기로 자르고 솜털듯이 섬유를 긁어내고 종이처럼 얇게 뽑아 겹겹이 쌓은 뒤 각 용도에 맞게 압축, 냉각,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면 섬유가 엉키면서 매우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재가 바로 플러스넷. 나일론 같은 화학적인 제품이 썩지 않아서 토지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지만 반대로 잘 정화를 시켜서 숙성을 시키면 제품의 변질이나 이런 게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넬은 물에도, 불에도 강하고 쉽게 깨지거나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천연섬유, 밖은 화학섬유로 감싸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옷인데 정말 사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 집은 만족해요. 방음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에는 지금 에어컨 시설은 되어 있지만은 더운 게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죠. 기존에 이런 거를 재활용하는 것은 거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면 섬유로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친환경적인 인증까지 다 받았으니까 뭐 훨씬 더 좋은 자재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넬은 제조 과정도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같은 건축물을 짓더라도 비용을 20%나 절감할 수 있죠. 이미 해외로부터 그 우수함을 인정받아 세계의 헌옷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패스미가 또 뭐 남미나 동남아 쪽에 엄청나잖아요. 패스미 집화장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스리랑카의 폐섬유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캠브리지대 교수가 난민주택을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난민주택을 지면 되게 좋겠다. 국내에서만 하루에 버려지는 섬유 및 의류는 약 1,000톤. 이는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 대기 토양에도 이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건축재의 뉴페이스, 플러스넬. 골칫덩어리 의류 폐기물 처리에 플러스넬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헌옷으로 만들었지만 멋있고 튼튼하고 따뜻한 질. 의외로 옷이 훌륭한 건축재라는 걸 보여준 22번째 뉴띵이었습니다.